사랑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설레이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JTBC 앵커 출신 이정헌입니다. 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은 촛불 문화제로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촛불 문화제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촛불 시민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만 탐하던 불의한 세상, 그리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함께 모두 모여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웠고 기필코 승리했던 저항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지배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중한 삶이 파괴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분노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열하고 비정하고 불의한 권력에 끊임없이 지배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 힘차게 싸울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확실하게 끝장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일본 기시다 정권에 납작 엎드린 윤석열 정권 철저하게 심판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힘과 뜻을 담아서 승리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5초 동안 승리의 함성 발사! 좋습니다. 구호 세 가지만 외치고 오늘 촛불 문화제 본격적인 무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후렴구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핵 오염수 방류 공범 윤석열을 몰아내자! 후쿠시마 홍보단 국힘당을 해체하자! 검찰 독재 친일 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반드시 끝장내야 되겠죠? 네,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우리의 역사가 2023년 7월 서울 한복판에 마련된 이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우리의 한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우리의 역사를 일본 기시다 정권에 팔아넘겼습니다. 단 한마디 사죄나 반성의 말도 하지 않는 일본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 폐수까지 바다에 버리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검찰 독재 친일 역적 윤석열을 몰아내자!